이번엔 바디가 베이스 우드입니다. 네, 한정판 모델입니다. 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정판 굉장히 멋진 컬러를 가지고 있는 베이스 우드. 색상이 한정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디안젤리코 디럭스 아틀란틱 L2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애쉬 모델을 했잖아요. 네, 스완프 애쉬 모델을. 애쉬. 그 애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틀란틱에서 그 분화돼서 나오는 애들 중에 그 프리미엄 아틀란틱의 상위 프리미엄 아틀란틱의 상위 모델이잖아요. 이 디럭스가 디럭스 아틀란틱의 스탠다드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이렇게 있는데 얘는 스탠다드 중에 변종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걔는 스완프시가 네, 스완프시가 피니쉬가 내추럴 스완프 내추럴만 스완프시로 나오고 나머지 색상은 다 베이스드로 나오는데 네? 그 중에 하나였던 거고 얘는 아예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따로 나오는 애입니다. 아. 얘는 스탠다드에 포함된 애가 아니고 리미티드 에디션은 아예 따로 나와 있어요. 얘는 그래서 전 세계 50대 한정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0개밖에 없는 기타입니다. 무광 고동색? 그렇습니다. 약간 고동 갈색 약간 네, 그런 느낌의 네. 이것도 역시 가을에 어울리는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네요. 가을 에디션이군요. 어텀 리미티드? 네, 리미티드 어텀. 네, 그러네요. 네. 네, 가을 에디션. 네, 네. 어텀 에디션. 자, 이게 가격은 지난 시간보다 오히려 저렴합니다. 보통 리미티드 에디션 하면 더 비쌀 것 같은데 희한하게 210만원이에요 얘는. 지난 시간 220만원이었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애쉬와 베이스우드의 목재 네, 가격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같은 가격이 같은 목재였으면 아마 이게 조금 더 비쌌을 것 같은데 목재 차이 때문에 이게 오히려 리미티드 에디션인데도 더 쌉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자, 210만원의 가격 가지고 있고요.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네, 102.5cm 전장에 무게는 3.39kg로 지난 시간에 수원표시보다 의외로 또 오히려 가벼워요. 그렇습니다. 네, 두께는 39 플러스 2mm 동일하고요. 12프레트 뒷둘레는 76에서 75로 1mm가 줄었는데 뭐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그냥 뭐 그 정도 느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디는 베이스 우드, 넥은 3피스 메이플 월러 메이플 C쉐입 넥이고요. 그로버 슈퍼 로토매틱 락킹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터스크 너트에 43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에보니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틀란틱 스완프시 같은 경우에는 포페로가 올라가 있었잖아요. 나머지 스탠다드 모델들도 다 포페로가 올라가 있는데 얘 한정판의 다른 점이 요 지판 하나 포인트가 있고요. 에보니입니다. 지판 공률반 지름은 35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점버 프렛 가지고 있고요. 픽업 세트도 원래는 세이머 덩컨의 DA59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었잖아요. 기본 디럭스 모델에는. 근데 얘는 세이머 덩컨의 세스 러버 A4 험버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스 러버. 네, 선생님 싫어하시는 험버커 만든 사람. 네. 험버커의 발명가 세스 러버. 우리가 시연을 두 배를 하는 이유는 다 세스 러버 때문이다라고 예. 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시면. 자.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죠. 이거 거의 뭐 그 물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싫어하듯이 네. 거의 선생님이 지금 세스러버 싫어하는데 네, 투볼륨 투톤에 푸시풀 코일 스플릿이고요. 네. 3웨이 토그 픽업 스위치 튜너매틱 브릿지 스탑바 텔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밴더고요. 푸시풀 만든 사람도 세스러버 비슷한 사람. 네, 미드. 톤이 네. 좀 더 깔끔한 느낌이 있어서 담백하고 깔끔하네요. 네, 리어 뽑았습니다. 둘 다 뽑았습니다. 괜찮아요. 제 생각인데 그 스완프 애쉬보다 이게 훨씬 가볍고 네, 좀 더 네, 라이트 담백해요. 예. 좀 예. 느낌이.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네. 뭐 치면서 느끼는 건데 네. 조금 더 매트하다라는 느낌 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담백한 느낌이 그런 거 같아요. 매트.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같은 걸 느끼면서 말은 다르게 한다. 담백하고 네. 매트하고 네. 선생님 아까 뭐라고 하셨지? 좀 라이트하고. 라이트하고. 네, 이런 느낌. 네. 네. 이번에 기름 뺀 느낌. 이번에 계속 중간인데요. 이번에는 저기 프론트를 뺐어요. 네. 유토님의 네. 굉장히 매력 있어요. 이거는 디안젤리코 요 모델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네네. 요 톤이 참 네. 아주 매력적입니다. 완전히 그냥 라이트한 해퍼톤도 아니고 무게감도 있으면서 독특한 질감을 갖고 그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프론트고요. 목재에 따라서 참 소리가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네. 뽑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씨를 7단을 쭉 들었을 때는 와 이 사람이 참 가진 게 많은 부자 같은 느낌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얘는 가난한가요? 그 가난한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건 아닌데 네. 사람이 좀 더 담백하고 직관적이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깔끔한 느낌. 네. 네. 마샬하고 또 어떨지. 네. 아 좋아. 좋아. 저 뽑겠습니다. 굿. 네. 미들입니다. 네. 참 좋네요. 좋네요. 오, 좋다. 하나 뽑았습니다. 네. 볼게요. 네. 제 생각인데 원래 댄젤리코 소리가 이랬는데 야 너무 가볍지 않냐 그래서 스완프에시 맞는 것 같아. 네. 리어 넣겠습니다. 네. 뽑겠습니다. 오, 좋아요. 좋습니다. 좋네요. 네, 오히려 더 솔리드 하면은 더 떠오르는 질감이라 네. 더 네. 반가운 느낌이에요. 네, 그러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 전 모델보다 이게 조금 더 사람들한테 선택지로 봤을 때 약간 이거는 네, 맞아. 이거 다 이런 느낌. 아, 이걸 원할 수 같아요. 이거는 그래 내가 생각했던 그 솔리드 디안젤리코의 좋은 점 이런 게 직관적으로 느껴진 느낌이고 스완페시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조금 다르긴 한데 멋있네 네, 이런 그래. 느낌이야. 묵직하네 막 이런 정확한데. 네. 그 걔는 멋있고 얘는 우디가 생각하는 그, 딱 그 기대감을 딱 충족시켜주는 플랫한 느낌. 네. 네. 자 그럼 메이킹 해보겠습니다. 마샬로 한번 해보시죠. 네. 마샬 메이킹입니다. 마샬의 그 저희가 지금 좋아하는 소리. 네. 매력 있어. 계속 팬더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반응 남자는 안 해주시나요? 기타는 왠지 이걸 쳐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마샬에다 해놓고 개인? 마샬에다 해놓고 그대로? 그대로? 오, 멋있어. 멋집니다. 마샬 게임. 네. 멋지다. 어, 이게 그렇네요. 이게 아마 그건 것 같아요. 그 원하시는 거. 네, 그런 그렇죠?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죠? 그 솔리드 네, 바로 그런 거기 같아요. 네, 가 있습니다. 돼요.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멋진 뭐 사운드 다 모니터해 봤고 그럼 시연 마저 듣고 와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잘 들어봤습니다. 자, 뭐 지난 시간과 딱 비교해서 뭐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게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이게 소리가 좀 라이트하게 나오니까 은총 씨도 치기 편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되게 빠른 노래를 빠른 곡을 막 확 화려하게 치시는데 어 좋다. 마셔야게. 좋다 이거. 아까 전 거랑 아까 거는 때? 진짜 단단했거든요. 너무 딱딱해갖고 뭐라 그럴까 쉑터 치는 기분 났거든요. 쉑터 딱딱한 소리. 예, 근데 이거는 어우 부드럽고 좋은데 뭐 건우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두 개 중에 사려면 뭘 사시겠습니까? 전 거. 엄청 고민될 것 같아요. 엄청 고민. 엄청 고민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달라 그죠? 아 그러니까 완전 같은 달라서. 모델인데. 어우. 아 진짜 고민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얘는 캥캥 거리잖아. 그게 나오잖아요. 캥캥 거려서 참 좋습니다. 이게 마샬 게인. 직관적인 솔리드 사운드가 딱 나는데 나는 저는 고르라면 전 거. 왜냐하면 저번 게 좀 더 뭐랄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매력 포인트들을 잡아주는 것 같고 이거는 정말 내가 솔리드 기타에 기대하는 그것들이 딱 직관적으로 나오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저번 게 좀 더 기름진 느낌이다. 네 맞아요. 이왕 독특할 거면 아예 저번 걸로 가는 게 좀 더 확실히 이 그 디럭스 아틀란틱의 매력이 좀 더 극대화된 느낌이긴 하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은총 씨는? 저는 바짝 마른 것 같아요. 나도 좋아요. 이게 마른 거. 예. 건우랑 저는 스완프 예. 이 두 분은 요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최피디님은 어느 쪽 취향이세요? 전거. 확실히 좀 더 특징적인 걸.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그 사실 저 기타도 좋고 이 기타도 좋은데 이렇게 좀 하이 엣지가 있어주면 오히려 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로우 확보는 좀 편한 것 같은데 기타 자체가 좀 그 너무 무거웠을 때 하이 확보가 좀 안 된다라는 저의 그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이게 앰프를 이렇게 댔을 때 예를 들어서 걔로 아마 이 소리가 날까라는 약간 저 혼자만의 약간 그런 걱정거리가 생기 걱정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군요. 진짜 내 기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일단 두 번째가 제일 큰데 이게 좀 더 가벼워요. 네. 그것도 있어 확실히 가벼워서 사실 편한 것도 있어. 사실 그게 좀 제일 커. 한 400g 차이 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깨 아픈 게 진짜 그게 달라요. 지난번 거 딱 들어보면 이거 묵직하네 이 느낌 딱 오고 이거 3시간 동안 쳐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맞아요. 맞아요. 한국 칠 것도 아니고 서서 3시간 치면 네네. 이게 그 400g 차이가 엄청납니다. 결과 차이를 가져오죠. 네 이렇게 또 다 같이 이제 직접 만져보면서 느낌 잡아봤는데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이바네즈의 이제 RG 시리즈가 있잖아요. 근데 베이스우드로도 만들고 해서 좋은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좀 아이바네즈의 그 프레그십하고 좀 비교해갖고 아 디안젤리코 알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지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그거다 이렇게 이게 그거다 이게 그거다 이게 그거다 아, 이게 그거다 네. 네. 그렇죠. This is the solid 이런 느낌이죠. 네. 이게 그거다 네. 이것이 네. 바로 솔리드다. 네. 저는 스완프의 시가 좋다. 무난하지만 확실한 것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무난하고 네. 확실해. 네. 무한 무확 무확 무난하지만 확실하다 무확 아 이거 좋긴 좋아 네. 네, 좀 올라왔어요. 자 몇 대 몇 대 몇 네 999 오히려 이게 점수는 평균 점수는 더 올라갔죠. 네. 왜냐하면은
근데 가격도 떨어졌잖아. 맞아요. 가격도 그러니까 저도 아까 뭐 전개 더 좋다고 하지만 이거를 8점으로 내릴 그런 정도는 아니고 엄청 좋아요. 엄청 좋은데 그냥 이왕이면 디안젤리코의 개성을 좀 더 담은 거를 사면 어떨까 이런 느낌인 거지. 맞아요. 네. 그래서 선택을 한 건 이것도 정말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네, 디럭스 아틀란틱 L이 오히려 원하는 소리를 딱딱 박아주는 정말 그냥 아주 플랫하고 되게 친절하고 딱 생각한 데 딱 가 있는 그런 네. 솔리드라 오히려 999라는 아주 준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디안젤리코가 지금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게 사실 네. 오른 포지션의 기타가 저희가 뭐 어떤 그 어떤 특정 자리에를 포지션 한다 한들 그렇게 딱히 좋은 점수를 받기 좋은 기타는 아니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맞아요. 있다. 네. 네. 약간 중간자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 그런 기타들이기 때문에 되게 멋지고 독특하지만 완벽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또 영역은 아니란 아니,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점수를 잘 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 와중에 잘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D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다음 그렇습니다. 시간에 이제 듀젠버.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D죠. D죠, 그렇죠. 진정한 D입니다. 네. 우리가 작년에 사실 가장 새로 등장했던 모델들 중에 가장 반가워했고 되게 열심히 리뷰했었던 듀젠버그의 스타플레이어 TV 이번에는 카탈리나 메탈릭의 리미티드 또 색상으로 새롭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은총 씨가 오늘 뭐 이 디안젤리코를 또 우리 D의 의지를 잘 이어받아 주신 만큼 다음 네. 시간에 또 듀젠버그에도 또 멋진 연주를 부탁드리면서 요건 D가 좀 작아요? 네, 좀 작은 D. 네. 저 쟤는 D. 네, 쟤는 진짜 D. 네. 얘는 네. D. 제일 D 큰 건 데임이 제일 크고요. 그렇죠. 데임 이렇게 D를 다 그죠. 잊고 있었군요. 네, 그렇죠. 네, 자, 다음 시간에도 역시 D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은총 씨가 멋진 또 연주를 보여주실 겁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아까처럼 네, 할 건가요? 아까 전요? 유튜브 구독과 좋은 저에게 큰힘 됩니다. 기타. 아까 어떻게 했지? 맞아. 똑같이.